Times. 네, 생김새는 아주 익숙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전 처음 보는 텔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도가 이제 뭐 우리가 뭐 59 뭐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연도가 있는 그런 커스텀샵이 아니고 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와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연도가 없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정식 명칭은 팬더 커스텀샵 202 리미티드 에디션 HS 텔레 커스텀 렐릭이에요. 네, 시리얼 넘버는 CZ557247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넥 픽업에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이 텔레의 가장 정체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래서 이름도 HS 텔레고 네. 사운드적인 특성도 저것 때문에 확연히 다른 텔레들과 오늘 했던 다른 텔레들과 이제 구분이 되는 네. 네, 그런 사운드 세계관을 갖게 되겠죠. 그거 아니에요? 프라잉 V에 달려있는 험버커 아니에요? 약간 그런 490R 498T 예, 느낌 아니야? 건들건들하고요. 건들거려? 왜 네. 레전더리 험버커들은 이렇게 다 건들거리는 거야? 건들거려요. 자, 그 팬더의 그 픽업을 감는 픽업 와인더로 일했던 전설의 픽업 와인더가 아비가일 이바라라는 이바라. 분이 계신데 그분의 또 이제 수제자가 있습니다. 주사수로 네. 이제 조세피나 캄퍼스라는 네. 호세피나 캄퍼스. 네. 네. 이 91년도에 팬더에 입사해서 그러니까 막 이제 빌더나 이런 엔지니어 중에 여자가 잘 없던 시절에 네, 또 픽업의 전설로 이제 이바라의 대를 이어서 조세피나 캄포스가 이제 레전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12년 후에 2003년도에 이제 팬더에 입사한 그 사람이 이제 폴 월러라는 분이에요. 네, 폴 월러라는 분이 7년 동안 도제를 겪고 도제 시스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7년 후 이제 2010년부터 마스터 빌더가 됩니다. 어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계보를 잇는 게 아비가일 이바라, 조세피나 캄포스, 그 다음에 폴 왈러까지. 사실 폴 왈러는 픽업에만 뭐 무슨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약간 천재적인 사람이라 14살 때 자기 첫 기타를 만들었고 팬더에 들어가서 7년 만에 마스터 빌더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스터 빌더가 된 다음에 팬더에 있는 각각의 마스터 빌더들의 어떤 특징이나 특기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모든 기술들을 가장 단기간 내에 다 흡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멀티플레이어구나. 올라운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능이 넘치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넥 픽업은 커스텀샵 조세피나 핸드마운드 폴워커 디자인드 험버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픽업의 여제인 조세피나 캄포스가 만든 픽업을 폴워커가 이제 다시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해석하고. 재해석을 한. 그래서 아비가일 이바라, 조세피나 캄포스 그리고 폴 월러까지 이어지는 팬더의 약 한 최근 한 40년 정도의 그런 픽업의 정수가 담겨 있는 그런 험버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기타는 소개 다 끝났고 예.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보면은 뭐 같아요? 고양이 발? 닭 아니까 닭? 닭이요? 닭? 네. 닭을 길러요? 쪼은 거 아니에요? 아, 여기를 아 그러게 여기를 네. 이렇게 쪘구나. 네. 그렇죠. 고양이는 이런 느낌은 아니죠. 예, 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나 있겠지. 쫘네. 그렇죠. 여기다 놓고 닭 모이를 여기다 줬나? 좁쌀을 여기다 줬나 봐. 왜 그런 취미를? 뭐 여기다 이렇게 깔라 그랬나 보죠. 닭으로. 닭으로 깔라 그랬고. 아, 치킨 랠릭을 하려고 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예.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예, 포기를 한 거군요. 예, 그렇군요. 네. 닭장 랠릭. 닭 아닐까요? 충격적이네요. 네. 앵무새? 닭? 뭘까? 어쨌든 조류 랠릭. 조류 랠릭.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버디 텔레. 네, 그렇습니다. 예. 버디. 예. 그러니까 이 새들이 친구다 해서 이제 그 버디가 버디. 이 텔레 정도 이렇게. 버디. 네. 네. 새 사나이의 그런 텔레입니다. 버디가이. 자, 물론 전혀 다른 스펠링이에요,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그 주인의 성향을 알아보기에는 렐릭 상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뭐 반려동물이 뭔가 한번 그냥 네, 또 재미삼아 알아봤고요. 네, 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역사성 같은 건 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어쨌든 조류가 함께하는 분인 것 같다. 네. 요 정도 살펴봤습니다. 네, 요 픽업 소리 좀 들어봤는데 네, 험버커가 네. 그냥 뭐 쇼버커도 있고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도 있고 팬더가 험버커가 꽤 있었는데 네, 네. 그거보다는 많이 메탈릭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과연 이 픽업 장인들이 네, 3대에 거쳐서 노하우를 승계해서 네. 만들어낸 이 픽업에서 네. 어떤 사운드가 날지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리얼 넘버 CZ557247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가격 7,728,000원. 이젠 800만 안 넘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다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전장 98cm, 무게 3.3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뒤뜰에 76mm고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락커 피니쉬입니다. 3A 로스티드 플레임 메이플 4개, 1960 오벌 C쉐입이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어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너트 너비는 42mm,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 톨프렛 6105 프렛입니다. 브릿지 픽업은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코일 텔레픽업이고요. 넥 픽업은 커스텀샵 조세피나 핸드와운드 폴 왈러 디자인도 험버커입니다. 원볼륨 원톤 3 포지션 블레이드의 포지션 1은 브릿지, 2는 미들, 3는 넥.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스로 바디 RSD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이지드 차콜 프로스트 메탈릭입니다. 이름 이거 참 색깔 근사하죠. 네, 차콜 프로스트 메탈릭. 자, 이게 이제 텍사스 스페셜. 네. 네. 바로 험버커 들어보겠습니다. 텍사스 스페셜이랑 비교해 주시고. 네. 오. 강력하네요. 네. 이따 개인 사운드가 기대가 네. 되네. 자, 험버커와 그 텍사스 스페셜하고 섞으면 어우, 화끈해요. 마샬로 해보겠습니다. 텍사스 스페셜. 험버커. 강력하네요. 듀얼리스트에서 텍사스 스페셜. 얘도 충분히 강력한데요. 텍사스 그렇죠. 네. 텍사스 스페셜도 강하네. 네. 험버커. 좋다. 시원하네. 레드락이 제일 궁금하시죠? 시원시원하다. 정말 대를 잇는 노하우예요. 그러네요. 마샬 개인에서는 뭐예요?
좀 더 해볼까? 9까지 넣어볼까요? 네. 어, 좋네요. 훈벅구만. 아, 이 사람들 연구한 보람이 있네요. 네. 짧고 짧고 굵어요. 아 맞아요. 짧고 굵은 느낌. 네. 서스틴에 특화되어 있는 건 네, 아닌데 네, 네, 근데 굵은 그 알갱이 네. 굵은 느낌이 아주 강력하네요. 자 좋습니다. 자 뭐 톤 메이킹 하나 해보고 네. 넘어갈게요. 톤 메이킹 해볼게요. 네. 자 믹스 타입에다 놓고요. 좋다. 좋네요. 짧고 굵은 게 이렇게 좋다니? 확실히 그냥 맨 마샬에 했을 때보다 공간계가 좀 묻혀져 있으면 그 짧은 게 조금 이제 또, 또 네, 늘어나니까 이렇게, 네. 좋네요. 자, 반주문 쳐들어보겠습니다. Yeah. 시원해. 네. 전혀 다른 세계관의 텔레. 시원하다 이거. 네, 폴 월러의 텔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HS 텔레까지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차콜, 저 이게 좀 회색이잖아요. 네. 텐더 파란색 보면 막 바다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 저기 계곡 텔레 드리겠어요. 계곡 텔레. 계곡 텔레. 예, 계곡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시원한 계곡. 계곡으로. 네. 약간 그 계곡물 깊으면 이런 색깔 나잖아요. 네. 아, 계곡물 봤는데 이런 색깔이 보인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맨맨한지 몰라요. 네, 정말 무서운 색깔이야 이거. 계곡에서 보면은 네. 늘 사고 나는 계곡은 네, 저런 색깔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섞여 있으면 더 위험해요. 그런데 애초에 놀러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40년 전통 픽업 맛집 이렇게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40년 동안 픽업만 연구했나 봐 진짜. 네,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나 짧고 굵은 픽업 처음 봐 처음 네, 만나봤어. 네, 짧고 굵은 픽업 강렬했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장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5, 평균점 저는 76.5입니다. 오, 네. 텔레는 뭐 보통 75에서 80 사이에 포진해 있는데 오늘 나머지 텔레들은 전부 다 79에서 80 사이였고요. 이 텔레만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아무래도 앞에 연도가 있는 헤비렐릭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텔레 맛이 나니까. 네, 정통성에 조금 더 저 약간 점수를 더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HS는 픽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텔레의 원래 알고 있던 매력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코카콜라 제로가 나오고 뭐가 나와도 그냥 오리지널이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짧고 굵은. 야, 이거 네. 아주 매력적이긴 매력적이. 네, 커스텀 샵 조스피나 핸드워운드 폴 왈러 디자인도 한번 보고. 네, 오늘 요 픽업의 새로운 매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총 4천만 원이 넘는 네, 다섯 대의 팬더 커스텀 샵을 또 달려봤습니다. 정말 텔레로만 아주 징글징글하게 달렸네요. 그래서 오늘 입에서 뭐... 텔레 맛이 난다. 정말 별 텔레가 다 있죠. 예. 누가 훔쳐갔다가 두 번 산 텔레가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호머 심슨 네. 하늘에서 떨어진 텔레가 있었고 하늘에서 떨어진 옥수수밭 텔레가 있었고 예. 호머 심슨 라디오액티브 텔레가 있었고 예. 그리고 불만 나는 예. 네. 네. 사갔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예. 네. 그슬린 텔레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집에서 닭을 길렀던 치킨, 네. 치킨 정말 치킨 독특한 네, 취향으로 치킨 랠릭을 하다 포기하신 분 네. 네. 집에 조류를 기르는 버디가이 네. 텔레를 다섯 개의 말도 안 되는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농담으로만 재미로만 들으시고요. 밑에다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프로파일링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기가 막힌 거 있으면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팬더 커스텀샵 다섯 대 텔레 지겨울라 그래.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스 2인데도 다이나믹스 2, 3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9, 10을 다섯 대 하면 자 그거는 저거 해야 돼. 쟁이해야 돼. 쟁이래. 쟁이. 노동쟁이. 네. 좋습니다. 네. 노동쟁의를 해야 되는데 네. 노동쟁이가 되어가고 네. 있죠. 와 이게 너무 이게 손 다른 거 봐. 이게 노동쟁이 손이지. 이게 노동쟁이 손이지. 노동쟁이 손이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시리즈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네, 수고하셨습니다.